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교수 이용종입니다. 유기하는 것은 제일 큰,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요. 보통 이제 아이들이나 이제 갑자기 충동구매에 의해서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인기 견종이 인기를 많이 끌게 되면은 충동에 의한 구매가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보통 이제 반려견을 내가 입양을 하면 그 자동적으로 스스로 자라는 줄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운동 관리, 교육, 걔들이 아팠을 때 병원이나 미용, 이어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구매했다가 다시 유기되는 그런 케이스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시흥에 사는 별이 아빠, 소리 아빠, 우준희라고 합니다. 별이 같은 경우는 2011년 겨울이 끝나갈 무렵 2월경에 저희 집에 왔고요. 소리 같은 경우는 그 후 한 2년 후에 저희 집에 왔습니다. 별이를 처음에 이제 집에 오게 될 때 제가 밖에 있다 전화를 받았어요. 집사람한테. 마지막에 한마디 한 게 얘 유기견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뭔가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왔어요, 가슴에. 어? 그래? 그럼 집에 둬. 집에 데리고 있어. 하고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인연이 됐던 거죠. 예. 우선은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가 동의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마음에 안 들면은 막 버리고 반품하고 뭐 요즘 흔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기견 캠페인들을 상당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사지 말고 입양해 주세요. 그런데 많이 버려지는 유기 동물들을 새로운 가족을 만나서 입양을 했을 때 그 사람과 같이 소통하고 같이 그 행복을 찾아주는 가장 큰 의미 중 하나이거든요.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사랑받고 사람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 반려동물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책임의식, 그 다음에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걸 꼭 인식하시고 반려동물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